오늘 제 133차 태극기 집회 개회사는 4선 의원 우리 공화당의 당당한 공동대표 홍문정 공동대표님 모시고 오늘 홍문정 대표님과 함께 오신 네 분의 시의원이 계십니다. 직접 소개해 주실 테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몸살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만 보면은 기운이 막 샘솟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확실하게 이긴다는 아주 마음에 큰 울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개회사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네 분 모시고 왔어요. 한 분은 이제 어디 잠깐 가셨는데 다음 주에는 올 텐데 이 네 분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화당밖에 나라를 살릴 당이 없다.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개회사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중에서 대표로 한 분만 우리 구구의 의원님은 3선 의원이신데요. 의정부에서는 유명한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별로 덜 유명하시죠? 우리 구구의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기 예 의정부입니다. 여기는 도의원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신 박순자 의원님이시고요. 여기는 재선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조금석 의원님. 여기 김현주 재선 의원님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우리 구구의 의원님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홍문정 대표님 지역구 시의원 이름이 구구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홍문정 의원님께 항상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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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의정부시의 동료 의원들과 항상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곳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간 날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태극기 집회를 해오신 여러분들 생각하면 용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 조원진 대표님과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 혁명에 가담하여 적은 힘이나마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 한 몸 던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지난 삼천항 목선,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에 이어 어제 또 고성 해안에 북한 목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평택의 해군 제2함대 탄약고에 괴한이 침입하여 달아나자 사병에게 자백을 강요하게 했답니다. 동해에 이어 서해도 뚫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잠수함이 위장된 평화를 지켜보면서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6.25 김일성의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입니까? 이러한 불안한 안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존경하는 혁명 동지 여러분, 요즘 자사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합니다.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선거 때 공약을 하지만 이것은 정치인이 얘기하는 공약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진보 교육감들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과 문재인이 미국의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몽땅 사회주의 교육으로 바꾸자 하는 하나의 과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또 더 과간인 것은 문재인 정부 18명 강요 중 12명 강요 아들, 딸들은 자사고 외국인 학교 등을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답니다. 자기 아들, 딸을 우수하고 우리 국민들은, 자식들은 집 옆에 보통학교 다니라는 말입니까? 왜 평시민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 혈세를 축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후알무치한 놈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사고 취소하려는 진보 교육감은 물러가라!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윤은혜 부총리는 사퇴하라! 최근 한일간 경제 문제로 나라가 거덜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태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맺은 정부 간 약속을 뒤집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대통령의 잘못을 국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맞습니다! 왜 지도자의 무능을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까? 맞습니다! 박근혜가 살린 경제 망치는 문재인을 타락하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철진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반일 감정을 부추켜 반일 프레임 속에 김정은 한국 방문이 위장평화로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우산 속에 숨어서 퇴임을 기약하고자 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이 있는 한 어림없습니다.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님과 태극기 혁명 동지 여러분이 있는 한 그 전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역사가는 기록할 것입니다. 자경하러 붉게 문든 대한민국을 위기에 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보복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이어받아 핫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 다시금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정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님과 혁명 동지 여러분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북한만 바라보는 문재인은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대한민국 건설하자! 감사합니다.